언니, 왜둘 사이가 이별수가 들어오는 거는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인데, 둘 부부가 괜찮아요? 사이가 엄청 좋거든요. 제가 신랑한테 항상 밥도 잘 챙겨주고, 항상 이뻐해주고, 항상 뽀뽀도 잘해주고 하는데, 신랑은 그 저한테 맨날 짜증내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아침에 출근할 때도 잘 다녀와, 내가 뽀뽀도 해주고, 갔다 오면은 바로 밥상 차려주고, 밥도 맛있게 차려주고 하는데, 나한테 화를 내고 막 이혼하자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네. 그건 언니 기분 좋을 때만 그러겠지. 그치? 제가요? 응. 아니에요. 기분 좋을 게 아니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는데? 네. 그건 언니 집착이겠죠. 집착 아니야? 사랑해서 그런 거죠.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도가 지나쳐서 그런 거 아니고?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사랑이 넘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겠지만, 신랑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신랑은 끔찍하다라는 그런 느낌 한 번도 언니한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언니한테 말했다는데? 저한테 막 치가 떨린다고 하는데 사랑해주고 하는데 왜 저한테 맨날 치가 떨린다고 그러고 너는 막 이상하다고 막 이러고 사랑한다고 뽀뽀도 해주는데 그게 사랑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언니는 그거를 그 상대방이 언니한테 할 때까지 그 사람을 앉혀놓고 누구 훈계하듯이 언니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는 신랑이 지쳐서 언니한테 마지못해서 해준다라는 그런 느낌 한 번도 못 느꼈고, 그런 분위기를 언니는 한 번도 못 느꼈고, 왜 그러냐면 언니는 그건 당연하다 생각을 하겠지, 언니 상황에서는. 근데 신랑은요, 그게 싫대요. 신랑은 그 말을 언니가 하는 게 너무나도 이게 말을 표현을 하자면 정말 마지못해서 있잖아 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를 않는데요. 제가요? 말도 안 되지. 우린 진짜 정상적인 부부거든요. 어디 보면 인과 부부인데. 아니, 지금 왜 자꾸 나만 보면은 멀리하고, 자꾸 이혼하자고 하고, 나 존재가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처럼 잘해주는 부인이 어딨냐고,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항상 그러거든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언니는 그걸 느끼는 거지만 언니는 즐기는 거잖아. 근데 신랑은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냥 나라는 사람을 좀 휴식이라는 게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언니는 24시간, 응? 집에 있을 때는 24시간을 언니 옆에다가 신랑을 둬야 된다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가둬놓고 항상 그 옆에다가 있어야 된다는 이 생각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화장실 가는 것까지 쫓아가서 언니는 감시를 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요.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같이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고 옆에 뭐 하는지 볼일은 잘 보는지 옆에 있어줘야죠. 그게 사랑인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언니. 그거는 집착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요. 옆에 쉬는 날 있으면 24시간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뭘 하는지 핸드폰 뭘 보는지 저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그 옆에 있으면서 뭐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부 아니에요? 부부는 서로 간에 존중도 해줘야 되고 이해도 해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언니는 존중과 이해는 싹 빠지고, 언니는 그대로 집착과 의심병과,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게 집 안에서만, 응? 무슨 인형도 아니고 내 옆에다가 딱 모셔놓고 밥 먹는 것까지 언니는 그 사람을 감시하고 있는 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요, 예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심지어 볼일 보는 그 화장실 앞에까지 가서 언니는 지키고 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살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 죽으라는 소리는
숨을 제대로나 쉴 수 있겠어요? 못 써요. 언니는 또라이야, 또라이라고. 응?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잘못한 거 아니죠. 언니는 사이코패스도 진짜 저리 가라예요. 선을 넘었어요. 엄마, 사랑하는 사람 불려보는 거 당연히 옆에서 지켜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정말 정신병자를 넘어서 정말로 이거는 심각한 분이네요. 어? 생각을 해보세요. 24시간 그렇게 좋으면요. 본인이 집에서요. 요즘에 많이 좋아졌잖아요. TV가 됐던 CCTV가 됐던 카메라가 됐던 한번 나를 관찰을 해보세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신랑한테 어떻게 숨 막히고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나면 신랑이 왜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저렇게 말이 없는 사람으로 변했을까? 정말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옷 벗는 자체가 무섭다라고 해서 언니는 심지어 신랑이 나가 있으면 하루에 진짜로 100통화도 해서 24시간 돌아다니는 공간까지 언니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야, 나 같아도 언니 있잖아. 진짜 숨 막혀서 안 있고 싶겠다. 어? 그럼 제 자신이 잘못했다. 그래서 제 자신 한번 봐라. 그 말씀. 봐야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모습을 내 남편이 지켜보는데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100% 잘못한 거죠. 100%. 어? 한번 봐라. 그러면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고선 반성을 좀 느껴봐야 되는데 언니는 반성이라는 걸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화면상에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 걸로 나는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신랑하고 한번 그거를 녹화를 해서 둘이서 보면서 한번 의논을 해봐요. 진지하게 내가 뭐가 정말 잘못했나 여보 하고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야지. 이거는 강제적으로 무슨 인형을 데려다 놓고선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발자국 하나도 움직이지도 못하게끔 가둬놓은 사람을 어떻게 용타 언니 그래도 돈 벌어라고 바깥에까지 내보내주는 것도 용타. 근데 용한 것도 아니죠. 그렇게 나가서도 24시간 그렇게 맨날 어디 가는지 언니 진짜로 그거 뭐야 전화기로 장착해놓고선 어디 돌아다니는지 그것까지 확인하는 사람인데 야 나같아도 언니 숨막히겠다 언니 이러면 언니잖아 여자로서의 매력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어 이거는 여자가 아니야 언니 괴물이야 괴물 제가 위치추적하는 거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납치될 수도 있고 요즘 세상에 납치하는 사람이 어딨냐 오히려 신랑이 납치를 당했으면 좋겠다고 자기 마음속에서 맘먹고 있다 언니 그러면 내가 한 번 정도 괴물이라는 생각은 언니 안 해봤어? 나는 해볼 것 같아.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네. 해봐!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진짜 제가 잘못했던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이 아까운 신랑 도망가기 전에는 정신 차려. 언니 이런 남자 대한민국에 찾을 수 없어요. 정말 못 찾아요. 제가 잘못했다. 제 자신 한번 봐라. 당연하죠. 이거는 답이 나올 것이다. 당연히 나오는 걸 언니는 지금 돌고 돌았어. 너무 돌았어. 지금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알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여자로서의 매력을 조금 찾아 언니. 거기에서 눈만 자지도 못하고서 24시간 신랑이 들어올 때까지 눈에 저거 충혈된 것 좀 봐. 저 눈에, 저 어떡하면 좋아. 정신 차려요. 불안증 좀 집어넣고. 전 불안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신 넋 빠진 옆에 애를 봤나.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맨날 멀리하고 이혼하자고 한다. 제가 그럼 오늘 집에 가서 회장님 말씀대로 제 모습을 녹화해서 한번 보고 진짜 제가 잘못한 건지 한 번만 하지 말고 당분간 당분간 한 달 동안만 언니가 녹화해서
그거를 매일 봐서 신랑하고 공부 좀 해, 보고선. 어? 대화를 좀 해서 어떻게 우리 부부 사이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내가 집착을 안 할 수 있는지를 신랑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신랑도 말문이 닫혀 있는 거 분명히 열린다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괴물되지 마세요. 알았죠? 정신 차리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